신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돌봄 걱정을 줄여줄 늘봄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하지만 빠듯한 일정 속에 일부 학교들이 강사를 채용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이자영 씨. 맞벌이를 하는 이 씨에게 저녁 늦게까지 교실에서 돌봄을 제공한다는 늘봄학교 시행 소식은 반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기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늘봄 학교는커녕 방과 후 프로그램 신청 안내조차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떻게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될지, 학원을 어떻게 보낼지, 늘봄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없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해당 학교에선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신학기가 본격 시작돼서야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3월 4일에 입학하면 그때 방과 후 강사가 지금 막 선정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3월 4일부터 방과 후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방과 후는 지금 일부 과대 학교, 큰 학교들은 한라초든 어디든 다 저기 뭐야, 다음 3월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없이 교실에서 단순히 돌봄만을 제공하는 학교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방과 후 프로그램 전담 강사를 채용하지 못한 학교는 10여 개 교에 달합니다. 늘봄 시범학교 55개 학교 가운데 신학기 시작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될 학교는 30여 개 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생님이 그 과목을 가르칠 건지, 그렇죠? 또 대상은 어떤 아이들인지를 거의 한 3월은 준비 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방과 후 활동은 그렇습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오는 신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이용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씩 무료로 다양한 문화체육과 예술 분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사 채용과 전담교실 마련 등 준비 없이 신학기부터 강행하면서 부실한 늘봄학교 운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